인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9일 2018년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소유산 주차장에서 2018년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20일 경기의 소금강인 소유산에서 제2회 소유산 봄나들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아빠의 양육 참여 기회 확대로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 문화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동두천시에서는 2018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9일 두드림 희망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일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육아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랐던 아빠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아빠들 간의 육아 정보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는 관내 거주하는 자녀 및 아빠를 대상으로 1기, 3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 및 아빠, 2기는 5세까지 영유아기 자녀 및 아빠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수업은 1기 오리엔테이션 및 1회차 수업으로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 가족 소개를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질 좋은 우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2018년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행사가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소유산 주차장에서 2018년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나눔 장터는 함께 봄, 즐겨 봄, 누려 봄을 주제로 한 제2회 소유산 봄나들이 축제와 연계해 동두천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 기업, 공동체 등 30여 개소가 참여해 생산 제품 판매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미 군장병 팔씨름 대회, 전시회, 전통 예술 공연 등의 행사와 함께 보산동 아트빌리지 내 공방 1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공방 홍보는 물론 가죽 소품, 도자기 만들기 등의 체험과 원목 동화, 가죽 팔찌, 수제화 등 제품 판매를 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는 동두천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공동체 조직 참여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생산품을 홍보함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을 단풍만큼이나 봄꽃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두천의 자랑, 소유산에서 지난 주말 다양한 봄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공연은 물론 먹거리, 시민들의 참여 행사로 더욱 즐거웠던 축제 현장 함께 가보시죠.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20일 경기의 소금강이자 동두천의 자랑인 소유산에서 제2회 소유산 봄나들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고운 단풍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소유산은 봄의 정취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소유산 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어 탄생한 축제가 소유산 봄나들이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19일 한미 군장병과 함께하는 봄소풍, 20일 소유산 봄나들이 축제가 개최됐으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과 체험활동을 선사함은 물론 초대 가수 김연자, 김진 등의 화려한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 여름처럼 더운 날씨라 해도 얇은 긴팔 하나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